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만약에 판다면 아예 한 채를 팔 게 아니라 두 채를 팔아서 2주택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아, 왜요? 자,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1주택자들한테는 일반 과세라 그래서 양도소득에 따라서 최소 6%에서 42%까지 과세를 하는데 2주택자는 여기다가 중과세라 그래서 10%를 더 떼거든요. 근데 3주택자는 20%를 더 떼요. 그런데 4주택자라 그래서 더 떼는 건 없으니까 3주택자나 4주택자나 중과세율이 똑같아요. 아, 그러면 차라리 2주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팔아서 4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안 팔 거면은 모르겠는데 판다면 두 개를 팔아서 2주택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시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시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유예되고 네, 있는데 유예 기간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팔아야겠네. 한시적인 거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중과세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예기간이라고 하지만 곧 원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세찬 씨 표정이 아, 저 형이 유예도 알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두 분이 얘기했을 때 100분 토론 보는 것 같았어요. 되게 고급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가장 양도소득이 적은 두 채를 팔아서 일부를 현금화하고 그래서 대출을 확 줄인 다음에 저축을 하면서 나머지 두 채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 이게 바로 우리 경진 씨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깔끔하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김경진 씨에게는 이 부동산 내채가 진짜 네 명의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두 채를 팔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파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채 한 채 제가 모으느냐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아, 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솔루션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던 솔루션이랑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월세로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돈이 모질라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팔아서 이제 빨리 월세화 시키면은 더 좋은 그렇죠. 이런 재테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저의 사례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도 코로나 때 제가 살고 있던 서울에 조금 비싼 동네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월세를 주고 저는 경기도로 지금 이사를 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몸테크를 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차액만큼 내 집에서 월세를 받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가 있었고요. 요번에 다시 서울로 이제 이사를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부럽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자, 경진 씨도 팔기 아깝다 하시면 전세로 임대를 주고 저처럼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차액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세요. 네,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것에서 최대 효율을 내자.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것에서 최대 효율을 내자. 자, 우리 김경진 씨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정식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쁜 2세 소식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